예전에는 우리 환자분들을 갖다가 문둥이, 나병 환자, 지금은 한센병 환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노르웨이 세균학자, 이분이 처음으로 세포 내에서 한센균을 발견하여 한센병은 유전이 아니라 천연병이 아니라 단순한 전염병임을 밝혀냈다 해서 이분의 성함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완치가 가능해진 한센병. 소록도에 사는 주민들 역시 병이 완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답니다. 현재 소록병원 건물 뒤편에는 숱한 장만큼이나 아픈 기억이 남아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단종대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부부가 같이 오더라도 같이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아이들이 태어나면 유전이 돼서 태어날까 봐 같이 살지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이 유일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남자들이 이곳에서 정관 수술을 받으면 살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한센병을 유전병으로 오인한 일본인들은 환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했습니다. 그분들에게 거짓 제목을 붙여서 노상 방뇨했다, 나뭇가지 꺾었다, 도박, 음주 그런 제목을 붙여놓고 이곳에다 가둬놓고 모든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 합니다. 병세가 악화된 환자나 임종을 앞둔 주민들은 이곳 범죄실로 옮겨졌는데요. 이게 바로 일명 해부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센병 원인이 무엇인가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이 들것으로 들어다가 이곳에서 눕혀놓고 한마디로 마루타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골이 이렇게 쭉 파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피가 그쪽으로 다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도 검사한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해부대를 만들었지만 한센병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은 세번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죽음마저도 평범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한센병을 얻은 것이요. 두 번째는 검시실에서의 해부. 마지막은 그 시신마저도 화장해버리는 것. 이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소록도라고 하면 그냥 한간에 얘기 듣던 걸로만 뭐 병균이 오염되지 않나 해서 이곳을 전혀 방문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요. 그분들이 살아왔던 그 고충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지내왔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되었었나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울 곳이 있으면 도와야 된다. 뭐 이런 조금 책임의식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